체내하고 여러분 거의 다 나십니다. 계산을 나중에 해보니까요. 16살부터 27까지 만으로는 11년 몇 개월 정도 되는데 거의 12년 정도를 저는 완전히 중세 암흑기와 같은 암흑기를 보냈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고 정말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명성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는 something인데 주 밖에서는 nothing이라고. 정말 완전히 nothing이었습니다. 전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7 되는 해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순전히 조용기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마누라덕이에요.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좋은 자매를 붙여주셨고 그로 인해서 여의도 순봉교회로 끌려나가게 하셨고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삶의 우선순위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현재 아마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가 귀하니 현재 이 순간에 1순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생을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신없이 이 바쁜 문제. 그래서 일찍이 빌 게이츠는 21세기는 생각의 속도로 바쁠 것이다. 생각의 속도만큼이나 세상이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의 속도만치 그렇게 바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가치 또 나이에 붙들고 있는 성분은 다릅니다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언젠가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바빠요. 새벽에 삼산동 2부 예배 대표기도 기도 끝나자마자 성도들 안녕히 가시라고 뒤돌아서 인사하고 바로 쫓아올라와서 제가 기도하고 장로회 찬양 연습 시작하고 찬양 연습 도중에 전화 벨을 울려서 당회장 목사님 호출했다고 해서 쫓아가니까 박지영 양 문상 가는데 장로회장 같이 갑시다. 예. 그러고 와서 잠깐 숨 돌리려고 했는데 또 본부장님 와서 가십시다. 이 순간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저 못지않게 대부분의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하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아멘. 그래야지 사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6장 33절 속에서 그 비결을 찾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죠. 어린아이는 유일한 것이. 근데 자라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엄마 잠만 찾고 그냥 뒤만 잘 해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약으로 비유하면 1루를 지나 2루를 지나 3루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혹은 이미 홈베이스를 밟고서 1점을 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오래전에 세들백 교회에서 제자도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갈급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성장되어 갈 때 그때는 2루를 밟은 것이다. 그 다음에 적어도 평진도 사역 본문에서는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 베이스로 돌아와서 1점을 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다. 아직은 3루
3루까지에 진출하셨고 3루에 머물고 계신 것이다. 적어도 3루에 머물기 위해서는 다음 주 사역 박람회에 온 성도가 참여하고 각 위원회에 전부 다 소속되어서 3루까지는 진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위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홈을 돌아서 오는 것은 결국은 전도예요. 선교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일정 내는 거예요. 일정에 의해 참석하고 계신다고 부족하지만 정장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일대 평신도 사역 협의회장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장하장입니다. 2대가 저였고 3대가 연세가 훨씬 저보다 많은 홍광장입니다. 그러나 홍광장님도 저는 장로 동기예요. 그 다음에 4대가 정도현 장로입니다. 우리 박석길 본부장이 지금 현재 5대입니다. 역사적인 다섯 번째 이제 본부장을 맡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사실 평신도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천적인 신앙이지 못한 것을 해소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 본부요, 평신도 사역 위원회요, 각 소속 팀이요. 팀이 뜻한 거죠. 팀까지. 팀 밑에 이제 뭐 회사로 치면 파트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순복음적인 사역 관련해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두 가지 말씀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더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비밀 또 그 복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 얼마나 잘 심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비결이 욥기 8장 5절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옛말에 보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말 유교 시절에 정말 비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벌어야 합니다. 그게 욥기서 8장 5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 또한 결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 이것이 먼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죠? 사회 공부 잘 하신 분들 금방 나오는데 정치 경제까지 안 나가도 초등학교 때 사회생활만 잘 공부한 사람 답이 나온다. 장래 주문이 나오겠습니다. 세 가지 국민주권연구 공부 잘 하셨나봐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업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가사를 하시는 우리 주부님께서는 주방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그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뭐죠?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 되는 곳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